한 번에 맞출 거야, 약간. 문제를 다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와, 정답! 와! 와! 질문한테 맞췄어!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말하기가 어려워. 사인을 실수해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맞네요, 제가. 예. 네. 나 0점이야, 지금. 뭐야, 어떡해, 이거. 둘, 셋. 인열대! 안녕하세요, 나우데이지입니다. 반가워요. 뭘까? 난 연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정답을 써주세요. 나의 윤빈! 윤빈! 어떤 순간에 안녕하세요. 뭘까? 난 연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보여주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네, 써볼게요. 가볼게요. 빨리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기 이름 외치시고. 네. 나의 네 보물 1호는 윤! 빈 보물 1호는 윤! 빈 가족 땡 지명 못하기 정답입니다. 뭐야, 어떻게 왔어? 왠지 딱 느낌이 왔습니다. 서운하다, 난 멤버들 생각했는데. 따당 따당 따당. 일단 이제 뽀짝이라고 저희 숙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덤마뱀 친구고요. 네, 아주 제가 잘 예쁘게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브이로그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뽀짝이. 자, 따라라라따. 요거다. 가볼게요.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답 쓰기가 지금 애매한 거야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진여! 네? 안마의자.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젓! 네. 윤! 비타민! 아, 정답입니다. 와! 따랑, 따랑. 따랑, 따랑, 따랑. 비타민! 자, 윤 1스코어, 진여 1스코어. 네, 다음 출제자는 저고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아, 이거 한 번에 맞출 거야, 약간. 진짜? 한 번에 맞추는 느낌이야.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갈까요? 오케이. 연우! 네, 말씀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기회 나 볼까요? 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야? 그거야? 귀염? 귀염? 땡! 틀렸습니다. 네, 기회 날라가셨고요.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시은! 시은이! 뮤비 촬영 현장에서 이제 윤이 형이 또록또록 눈물을 흘려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윤이 형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윤이 제가 왜 울었냐면요. 저희의 처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기도 했고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조금 모니터링 영상 보면서 계속 아쉬움이 남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들면서 조금 긴장감과 설렘과 떨림 이런 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멤버들이 근데 잘 다독여줘서 네, 무리 없이 촬영에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치고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멤버들은 혹시 눈물이 많으신가요? 네. 말하지 않으세요. 감정이 멈춰 올라서. 감정이 멈춰 올라서 그냥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눈물 흘린 연우고요. 안녕하세요. 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습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과연 있을까? 언제쯤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항상 오랫동안 연습 생활을 좀 해오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 팬분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귀여웠습니다. 네. 이제 진짜 곧 뵐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헷갈려 한다고요? 네. 저의 초등학교 시절 맞추실 분 없어요? 여기까지? 네. 승무원. 땡! 아쉽다. 초등학교 시절 꿈. 꿈은? 현빈! 네. 떡볶이 장사. 네. 땡. 전혀 감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뭐야? 슈퍼. 접근 시도 좋았어요. 땡입니다. 발상 자체는 좋았어요. 시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되게 환상적이고 우와 할 수 있는 질문.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환상적이고 우와. 제 대박. 네. 마술사. 정답. 어? 우와. 진짜? 나 유니콘인 줄 알았어. 유니콘은 뭐야? 유니콘이 꿈이라고? 어떻게 몰라? 많이 줬죠. 야, 딱 보였어. 내가 보기엔 진짜 보인 거 같은데 옆에서? 실제로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컨닝 의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왜 마술사라는 꿈을 갖게 됐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명탐정 코난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궤도 키드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커스텀해서 옷도 만들고 막 나는 궤도 키드다! 진짜? 네, 초등학교 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마술 도구도 사서 막 마술 연습하고 네, 그래서 궤도 키드가 꿈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저 딱 궤도 유니입니다. 4월 2일 당신의 마음을 훔쳐가겠습니다. 4월 2일 당신의 마음을 훔쳐가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저에 대해 많이 아시나요?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형의 뭐 잠버릇 오늘 뭐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형이 딱 쓰고 그냥 유니한테 정답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맞추면 인정. 맞추면 인정. 진짜로. 맞추면 인정. 와! 이거 진짜 못 맞출 걸? 이거 진짜 어려워 얘들아. 뉘앙스 보셨나요? 네, 윤. 감자짜글이. 감자짜글이. 아쉽게 틀렸습니다. 오!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아니 사실 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점인가요? 아, 뭔 소리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놀이공원에서 제일 타고 싶은 애트랙션은 연우. 네, 연우 씨. 아틀란티스. 틀렸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나 알 것 같다. 진혁. 네? 회전 목마. 정착. 오? 이회진? 와. 이회진?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릴 때 조금 뭔가 나는 회전 목마 같은 거 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뭔가 살아왔어서 회전목마를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다음에 가면 타는 걸로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앞에 사진도 찍고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거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지. 아, 이거 조금 쉬울 수 있겠다. 뭔가요? 2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번에 3점. 궁금해. 형 눈이 맑아서 다 보여. 궁금해. 형 눈이 맑아서 다 보여. 내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정이 많은 곡은? 윤! 가릴 거 없이 모든 곡을 다 좋아합니다. 진혁. 네, 진혁. 티켓. 오. 정태. 진혁이 다 맞췄어, 내 문제를. 왜냐하면 티켓이 지금 저희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연습을 했던 곡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뭔가 좀 애정이 간다?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근데 형, 저 아직 1점도 못 따는데 저한테 한번 주시지, 기회를. 근데 느리시면 얄짤 없어요. 연우! 느리시면 얄짤 없긴 해요. 얄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느리시면 얄짤 없긴 해요. 자, 그럼 한번 바로 저는 지체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질문이 오케이 진영 그거구나. 연습생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시윤 식단 할 때. 땡. 저요.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말하기가 어려워. 오, 그런 것도 있구나.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자, 연우 형 빨리. 사인을 실수해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많네요, 제가. 네, 멤버들이 보기에 제가 힘들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연습생 시절이구나. 연습생 시절이구나. 잠깐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 질문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때 힘들었다.
춤이야. 연우. 시은. 연우 먼저. 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아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맞다고 해줘 그냥. 아니요. 춤이 안 는다고 생각할 때. 춤이 안 는다고 생각할 때. 와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에 시은이 왔습니다. 시끄럽게. 아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윤! 핸드폰 보기. 핸드폰 보기. 정답. 정답. 아니 정 결이 달라. 아니 똑같잖아 정답. 아니 야, 이미 아, 정답을 발표했는데 아니, 똑같지. 결. 아 결. 결 야 결. 아 결? 결. 결. 정답. 핸드폰 만지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슈님 넘어가죠. 네. 저 1점이고요. 어 너 0점이야 지금. 뭐야 아. 어떻게 해 이거. 스피드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그거구나. 시윤아 난 진짜 맞출 수 있어. 아 말도 안 돼. 왜? 이건 무조건이야. 진혁. 진혁. 어, 진혁. 뭐야? 진혁. 뭐야? 8월 24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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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들 맞출 사람. 아 나 진짜. 윤. 치킨. 윤. 치킨. 윤. 치킨. 와 나 정답. 와. 와. 지금 나도 맞췄어. 야 나도 생각했는데. 정답. 아니 이게 뭐야? 질문도 못 들었어.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연습 도중 내가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시킨다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 준아 한번 구호 외치자. 투. 윤. 아 진짜.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한 문제를 지금 윤이 형이랑 진혁이는 3점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 판에 모든 걸 걸 것이다. 아~ 하지만 여기 이 한 판에 모든 걸 걸기 위해선 윤이 형과 진혁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줘야 돼요. 저는 멤버들을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거라면 네. 그게 재밌는 그림이니까. 저는 반대예요. 너 빵점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은 항상 둘은 양보했고 한 명은 잦은 그거 했으니까 세 명이서? 나가겠습니다. 세 명이서. 아 뭐 두 명이 주시겠다 하셨는데 뭐 본인이 싫다고 하셨으면. 자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됩니다. 과연 문제를 다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팀 내에서. 팀 내에서 팀 내에서 팀 내에서 윤 진혁이 윤 진혁이 와 이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이게 왜 안 돼 야 야 준아 투 윤 크로스 아 이거 문제가 어. 뭐야? 팀 내에서 나와 가장 케미가 좋은 멤버. 오 야 뭐 질문까지 맞췄어? 제가 진혁이랑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냥 살짝 저가 저랑 같이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말 안 해도 진혁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 자신 같다. 와 이렇게 해서 1등은 윤이 형이 됐습니다. 와 뭐야 뭐야? 혹시 와, 빵인가요? 달콤한 간식류들이고요. 와, 뭐야 나 보여줘. 마들렌이네. 이건 멤버들과 같이 나눠먹겠습니다. 어 진짜요? 진짜요?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우! 네 저희 이번 앨범 나우어데이즈는요 나우어데이즈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나우 보이 티켓. 지금까지 나우어데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